평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지역학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죠. HIV가 이제 선두에 좀 나설 차례가 된게 아닌가 생각입니다. 자, 자세하실 분들은 010-2228-813으로 문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0.88%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반도체 주들 그동안 아주 크게 하락을 지속을 했는데, 이 반도체 쪽에 저가매수가 좀 위협이 되고 있다. 오늘 밤과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준비가 되어 있죠. 자,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빅테크들,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실제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또 애플이 구글 칩을 적용하겠다 이런 또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발 이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보이면서 지금 이 반도체 낙폭이 컸던 상당히 낙폭이 좀 컸죠. 지속적인 하락, 하이닉스. 이제 오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제 엔비디아 나쁜 기대감이 있죠. 자, 삼성전자 좀 돌아서고 있고. 자, 이 돌아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낙폭이 이제 아주 과죠. 보면 주성인진에도 낙폭이 좀 크게 내려왔다가 448선 언저리에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꺾였다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인데, 큰 방향성 자체가 이 반도체 주들 그동안의 랠리를 워낙에 강력하게 오랫동안 한 2년 가까이 상승 흐름을 펼쳤죠. 자, 그러고 지속적으로 방향을 위로 잡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의문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의문인 부분이고, 반도체 AI 이게 성장성에 대한 의문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낙폭 과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 이제 종목방에서 계속 밀었던 이 가스공사 수익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매수 신호를 한번 드렸었고, 그 다음에 얘는 올라갈 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갈 게 거의 확실시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잡아 들어가는 이 전략을 썼는데, 내릴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이 가격을 계속해서 이제 평균가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고, 그러고 이제 크게 올라갔고 또 올랐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환고래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재료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다. 괜찮은 분위기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웨이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제가 다 털고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아주 큰 재료가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S모가 진행이 되는 게 9월 달에 S모가 있습니다. S모가 있는 9월 달에 HLB가 약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계속해서 꽤 오래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하고 비슷하죠. 자, 이렇게 계속 조정하니까 이제 끝날 것 같죠. 아, 이거 뭐 사기 같기도 하고 막 그렇죠. 주가를 보고 아, 허가가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다. 야,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고 이제 털만큼 털고, 심약한 물량들 다 털고 나면은 다시 이제 밀고 올라 흐름이 나오겠죠. 자, 지금 오늘 계속 눌러대다가 지금 동반 하락이 바이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잠깐 탔다가 지금이 기회다 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 버리죠. HLB는 상당히 종잡기가 힘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지금 보합을 유지하고 있는데, 보합이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보시면 ABL 바이오 보시면 쭉 갔다가 쭉 올랐죠. 근데 내려칠 때 보면은 매도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게또 바이오주의 특징이다.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겠지 했는데 또 내려치고 내려쳐다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다가 급락을 시켜버리죠. 순식간에 9%가 내려와 버립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도 지금 갑자기 내려차 버리죠. 6%, 오스코텍도 6%.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이 그동안에 강력하게 치고 올라갔던
위치가 높죠. 위치 높은 바이오즈들 한번 조정할 때가 되었다. 이제 밀고 내려오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죠. 바이오즈들 은봉이 장대 은봉입니다. 대부분이. 자,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HIV는 왜 다르냐? 지금 위치가 다르죠. 다른 것들은 바이오주들 최근에 꽤 랠리를 펼쳤습니다.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죠. HIV. 지금 뭐 재료로 따지면 HIV만한 재료가 어디 있습니까? 바이오주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바이오주들 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신고가 쓰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주 힘든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 마음고생을 또 심하게 하고 또 얻는 게 또 HIV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HIV는 지금 조정을 남들 올라갈 때 조정했죠. 조정 흐름을 쭉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거의 무너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바이오주들 열심히 패대기를 치고 있는 상황에 HIV는 그동안에 미리 패대기를 얻어맞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힘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했고 외인기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받쳐주죠. 거래량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만드는 과정을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나머지 그동안에 정말 잘 나가던 바이오주들 이제 뭐 다 팔고 나오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이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갈 만한 곳이 뭐 다른 곳들 많이 있겠지만 HLB도 이제 돈이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재료가 워낙에 살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많이 했다. 그 다른 바이오주들 이제 돈을 빼게 될 텐데 빠진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런 돈들이 이제 HIV 쪽으로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조정 실컷 했죠. 얘는 남들 올라갈 때 와신 상담하다가 이제 8월 달로 접어들게 된다. 8월 달로 접어들게 되면은 정말 거대한 재료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게 됩니다. 에스모라는 재료, HIV는 에스모가 있는 9월 달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HIV의 특징이다. 거기다가 이번 에스모가 있는 9월 달은 좀 더 큰 엄청난 재료가 있죠. FDA 허가, 재신청이라는 정말로 큰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기대감으로 8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좀 해볼까 하고 갈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HIV그룹이 좀 조정을 보였지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고 HIV하고 제약이 먼저 좀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 뭐 하락이 제일 큰 게 1%입니다. 1%. 1%대 하락이고 HIV하고 제약은 상승을 하고 있다. 다른 바이오주들하고 좀 많이 다르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HIV는 마이웨이 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